드디어 15년 만에 신축 구미 인동에 하늘채가 들어옵니다. 최근 구미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과연 인동 하늘채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 함께 살펴보시죠. 구미 인동하늘채 디어반은 경상북도 구미시 인이동 550번지 외 18필지에 291세대에 공급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12월 27일, 1순위는 12월 28일, 2순위는 12월 29일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월 5일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비규제 지역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전용 76과 84 공급하고요.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4억 정도 형성합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9월이고요. 코롱 글로벌에서 짓습니다. 인동하늘채 디어반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가 이번에 들어오고 뒤쪽으로 2차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1차의 결과에 따라서 2차의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되겠죠. 신축 가뭄인 인동에 드디어 15년 만에 들어오는 신축입니다. 그것도 하늘채니까 와우, 사람들 인기가 상당하겠죠. 심지어 분양가도 4억이니까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갈등이 될 정도죠. 구미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가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동 하늘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현재 인동의 상황에 맞게 가격적인 전략을 잘 짰다 생각이 듭니다. 인동 하늘채는 인동초등학교 배정이고요. 도보로 314m, 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도로를 하나 건너가야 하는데 여기 골목길은 이 정도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성황리에 청약을 마감했었죠. 현재도 프리미엄이 꽤나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돌아올게요. 예, 인동 하늘채. 아무래도 수요자분들은 1단지와 2단지 갈등이 되실 겁니다. 1단지에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세대수가 많은 2단지가 낫지 않을까 고민되실 텐데요. 이건 본인의 가점과 자금 상황에 맞게 가셔야 합니다. 대단지가 가점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고 자금도 오래 공고된 1단지의 경우에는 DSR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지만 2단지의 경우에는 DSR 규제를 생각하면서 가야 하니까 구미분들 소득이 높다라고 하시더라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인동은 구미국가산단 1에서 3공단의 역사와 더불어 크게 성장했던 행정동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기업들이 이탈하면서 힘이 빠졌지만 인동의 아파트는 부영을 필두로 대단지들이 입주해 있고 원룸투룸 빌라가 대거 있기 때문에 상권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물론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인동의 분위기는 많이 죽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인동의 기존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좋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인동에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동 현장에 계신 소장님께 임장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옥계와 산동의 매매가가 오르면서 전세가도 함께 올라가게 되니 이 전세가의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분들이 도리어 인동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1에서 3공단 근무자분들은 인동이나 옥계나 출퇴근 거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도리어 출퇴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전세가 저렴한 게 낫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대구에서 산동 옥계로 올라가면은 인동 지나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평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매물이 많아서 얼마 전 법인에 대한 규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법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물건을 개인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는 인동 하늘채와 상품성과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인동의 최근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드립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나요? 좋으시죠? 한편 구미시 전체적인 돈의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짱단지 그리고 하이테크 밸리까지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생각해봤을 때 향후 구미에서 어떤 곳이 더욱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끼게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별개로 구미의 학구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동과 강서로 나뉘어진 이 흐름이 구미 실거주자분들에게는 충분히 갈등되는 흐름일 거고요. 직주근접을 선택할 것이냐, 학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 사이에 타협을 찾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 인동하늘채 디어반 청약 자격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B2기 가열지구 비청약 가열지역이고요.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5년간 초기 가열지구 및 청약 가열지역에 1순위 제한이 되고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300%를 뽑고요. 구미시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세대주임 미성년자가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거주자가 우선하고요. 8억 제곱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편의점에도 전자 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동환을 채 디어반 분양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뭐죠? 무무. 아 좋습니다. 전용 76 3억 6,270만원, 전용 84A 4억 660만원, 84B 4억 190만원이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 잔금 30% 되겠고요. 발코니 확장비 역시 무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6 당첨 시 계약금 10% 3,627만원, 84 당첨 시 4,066만원 필요하시겠고요. 금액적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아주 깔끔한 무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무. 발코니 확장비 무상에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옵션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용 84A 기준으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하시면 677만원 들어가시겠고요. 빌트인 가전은 빼고 펜트리 분리형을 선택하시면 100만원이 추가 소요되십니다. 그 외에 특별하게 선택해야 할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붙박이장 정도 고려를 해보게 될까요? 나머지 옵션은 취향껏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입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인동 하늘채 디어반 길 건너 서안이 다음 1차, 2차입니다. 1차부터 먼저 볼게요. 2007년 12월에 준공되었고요. 전용 84 기준으로 높은 호가가 2억 8천, 낮은 호가는 2억 6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2억 7천, 2억 6천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세가율이 지금 88에서 90%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 이번 전세가 지금 2억 5천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와 뭐죠? 구미에는 갭천 투자할 곳이 있다? 서안이 다음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 1년 뒤에 준공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준공이고요. 높은 가격은 3억 정도, 낮은 가격은 2억 4천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2억 9천, 2억 6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전세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인동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구평동 라인이 인동에서 주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끼고 있는 라인, 뭐 요렇게 돌아가거나 고등학교까지 생각하면 구평 프로지오까지 영향이 되겠죠? 초품마를 원한다면 1단지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구평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2003년 5월입니다. 이야 벌써 19년 차입니다. 이러니까 인동에 신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겠죠? 현재 전용 84 기준으로 높은 호가는 2억 6,500만원, 낮은 호가는 2억 2,500만원, 실거래가의 경우에는 2억 3,500, 2억 2,000, 그리고 11월에 2억 2,000, 오, 12월에 2억 나와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온 김에 전세가도 한번 보니까 낮은 게 2억 2,000이네요. 뭐죠 이거? 돈 돌려받는 구조인가? 높은 전세가 2억 5천. 어우 이거 뭐 인동 굉장히 네 구미가 당깁니다. 앞서 어깨에 대해서 언급드렸기 때문에 어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중흥 S클래스 에듀힐즈고요. 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붕 뛰어버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여기 전세가율이 90% 정도였는데 어느새 75%까지 내려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역시 매매와 전세가 붙어있으면 누군가는 기회로 인식합니다. 중흥 S클래스가 4억 3천 높은 호가 보여주고 있고요. 낮은 호가는 3억 5천 정도에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3억 1000 이런 거 나와 있네요. 길 건너 옥계 현지 넷버빌은 전용 91인데 높은 호가가 4억, 낮은 호가는 3억 6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3억 후반 정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온 김에 산동까지 보고 갑시다. 하이테크밸리의 배후단지인 구미시 산동읍이죠. 옥계 산동에는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미린 센트럴파크, 야 이거 그래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 에, 그건 저도 모르니까 지금 가격은 이렇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죠. 높은 호가는 5억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낮은 호가는 4억 2천, 4억 4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4억 4천, 4억, 4억 3천 찍혀있는 것도 확인해볼 수가 있겠네요. 앞서 언급드렸던 구미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거의 지구라서 이거 괜찮겠는가 분석했다가 경쟁률 보고 된통당했죠. 신축에 대한 갈망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프루지오 엘리포레시티의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많았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DSR 대출 규제를 피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인동 하늘채 1차 세대수가 적고 인기가 높을 것 같으니까 신축은 뭐라도 좋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실거주 한 채는 진리니까 앞동에 뻥뷰 나오는 거 가지고 계시다면 최근 구미의 흐름을 생각해서 홀드하시는 것도 영 나쁜 방법은 아닐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옥계와 산동의 현재 가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인동의 상권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인동 하늘채에 충분히 도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동은 전
전세 수요도 풍부합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전세가율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고요. 이어서 단지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은 아래쪽이고요. 정남향 84A가 주력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타입은 조금 속상하다라는 뜻이고요. 대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지만 아무리 소형 단지라고 해도 배치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나은 배치를 뽑아볼 수 있을지 고민해봤는데 남동남서로 배치하면서 날개에 판상형 배치하는 것도 아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할 텐데 뭔가 그림이 좀 안 나오지 않나요? 동간 간격이 아무래도 예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을 수도 없는 게 건폐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거주로는 84A 남향을 노리셔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76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으로 이제 천 생산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운틴뷰, 그게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101동의 1, 2호 라인도 마찬가지로 마운틴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동향 정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4B를 대안으로 선택하셔서 사이조망도 누릴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지상주차장이네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지상주차장 아직까지 고집을 해야 할까요? 물론 지하주차장 파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만 야 그래도 분양가 조금 더 올리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100%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최신 트렌드답게 지하주차장 100%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상주차장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동호수 배치도에서는 104동 2호 3호 제외하고는 전타의 필로티이고요. 102동 1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3층 필로티가 되겠습니다. 고층은 29층 되겠네요.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76 59세대에 공급하고요.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76이 꼭 84같이 구조가 나왔습니다. 드레스룸 대형인 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현관 팬트리와 복도 팬트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침실 2개 안방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주방 들어와서 발코니 보이는 거 그냥 굉장히 정석적인 4베이 판상형 되겠죠. 동향이라는 점만 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84A입니다. 176세대에 공급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겠죠. 84A에서는 역시나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확인하실 수 있겠고 드레스룸도 기역자로 넓게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76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구조죠. 약간 넓어졌다 그리고 남향이 있다 이런 게 84A의 메리트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주 무난하고 좋은 평면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84B입니다. 56세대에 공급되고요. 남동향을 바라보는 타워형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구미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타워형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높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타워형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이 거실과 안방이 몹시 넓은 거 그리고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메리트가 되겠죠. 특히나 인동할체 84B 같은 경우에는 복도 팬트리를 넓게 채용하면서 수납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을 썼고 드레스룸까지 들어가 있는 거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좋게 하려면은 이제 이런 복도 팬트리 구간을 죽은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팬트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복도 팬트리 이만큼 넓게 들어갔으니까 우리에게는 심심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납이 정말 모자란다 하시면은 붙박이장 넣으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드레스룸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욕실 문이 아래쪽으로 나게 되고요. 파우더룸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거는 가지고 계신 옷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늘채 홈페이지 구경하다가 드론 투어라는 게 있어서 요거 구경하려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저는 드론 투어라길래 인동시 전체를 비춰주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모델하우스 내부를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모델하우스 안 가봐도 이 드론 투어 영상을 통해서 이야 이 안에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공간 배치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세상 좋아졌다 그죠? 앉아가지고 쪼매난 드론 그거 날린 걸로 모델하우스를 본다. 야 좀 있으면 이제 VR 나와가지고 안경 끼고 모델하우스 보겠네. 야 이게 상당히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84B 76 인동의 인프라 분양가와 무무라는 조건 구미의 신축 선호 현상 이거 모두 생각하면은 인동 하늘채 1단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선당 후호입니다. 일단 당첨되고 고민하세요. 84A가 베스트입니다. 실거주를 위해 반드시 갖고 싶으시다면 남향을 초피에 매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피의 사고도 무무조건이니까 충분히 들고 갈만 할 거고요. 84B는 타워형이지만 거의 프로지오 경쟁률 생각해보면 젊은 수요층들의 타워형도 인기가 충분히 좋았습니다. 수요 재편이죠. 이러한 수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6은 동향인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좀 걸립니다. 아무래도 동향 집에 살면 해가 너무 쨍하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인동 하늘채는 어느 타입이든 당첨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당첨되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의 장점이 뭐냐? 바로 멤버십 전용 채팅방이 있다는 거겠죠. 클린하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채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음소거방도 오픈했습니다. 대우경북 아파트의 최신 소식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정보에 명시되어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 보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구미 인동하늘채 디어반이 여러분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